저희 식당은 2002년에 오픈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초밥과 남도 생선의 장인으로서 이렇게 광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는 민어가 제철이기 때문에 광주를 찾는 분들은 민어를 드시러 요즘 특히 많이 오십니다. 민어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수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어떻게 숙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맛은 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한 과정을 제 눈으로 살아있을 때 제가 직접 해야 하지만 이게 고객한테 갈 때 진짜 맛있는 민어가 탄생하는 거죠. 민어는 일단 크다 보니까 그리고 살이 무르기 때문에 칼이 잘 든 전문가들이 손질을 하는 게 또 맛있는 민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선의 중간 형태에 나오는 뱃살 중간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사용했을 때는 식감을 두 가지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민어 자체가 이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양념장을 너무 과하게 찍는 것보다는 민어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남도나 우리 광주를 찾는 분들한테는 가장 가고 싶은 곳, 거기를 가기 위해서 광주를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요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자연산 생선을
회를 썰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민어는 집에서 직접 잡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공수해거나 아니면 신안군 수협에서 이제 경매를 받아서 사입을 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를 한 2년 정도 탔어요. 2년 정도 타다가 민어회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회를 이렇게 근처에서 썰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회의 품질이 너무 나빠져서 제대로 된 민어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어느 순간 배에서 내려서 한번 회를 썰어본 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처리하는 과정에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피를 제대로 빼야 되는데 그렇게 빼지 못한 민어 같은 경우는 피 비린맛이나 제대로 된 민어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생선들마다 기름의 농도가 달라요. 근데 민어 같은 경우 특히 내장이나 뱃살 그런 특수 부위들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수 부위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희 소금은 임자도산 간수가 11년 빠진 소금을 손님들한테 내어드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원재료의 맛을 보려면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게 맞거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손님들이나 이렇게 가정집에 찾아왔을 때 좀 이렇게 예쁘게 드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그리고 모임이나 이럴 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전처리가 잘된 민어, 제대로 된 민어 맛을 한번 이렇게 다 맛보여드리는 게 목표고요. 더 나아가 지금 음식점은 안 하고 있는데 음식점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